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언초 편집장 스테파니가 돌아왔습니다. 아, 오늘은요,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뷰티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리고 좀 참하면서도 여성미 넘치는 편집장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매일 출근하실 때마다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분들 먹지 마세요. 네, 양보하세요. 단 10분? 10분 안에는 끝낼 수 있는 최소의 물건들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좀 파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옹리 세 제품만 쓸 겁니다. 첫 번째로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CC 쿠션, 네, 커버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퀴드 아이라이너 블랙을 쓰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애용하는 팔레트. 자, 아침에 일어났어요. 일어나가지고 귀찮아, 시간이 없어. 자, 먼저 CC 가야 되겠죠? 이마 T존 넣고 전체를 다 발라버리면은 이 옆에의 윤곽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앞쪽만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퀴드 아이라이너 검정색이에요. 검정색 속눈썹 있는 라인을 메꿔주고 속눈썹 안에 하나하나씩. 자, 이럴 땐 리퀴드가 좋아. 발목 잘했어. 누가 했는지 몰라도.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머리 색깔하고 한 두 톤 정도 어두운. 아까 안에 리퀴드로 꼬리를 뺐잖아요. 이 리퀴드로 한 번 더 위에까지 좀 막을 촘촘히 자, 올라왔잖아요. 아이라이너가 올라왔으면 이 라인을 따라서 브라운으로 밑에는 살짝만 홀만 잡아주시면 돼요. 밑에는 그라데이션을 약간 해주시는 거예요. 라인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. 그냥 입술 색깔은 많이 밝게 하지 않고요. 그냥 여기 있는 색깔로만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어서 저는 여러분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. 네, 오늘 스테파니 편집장 가서 회의하고 오겠습니다.